짧은 30초간 범을 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시작. 자, 양치했습니다. 왜? 우리가. 네. 경찰은 도야에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나도 같이 좀 해줘. 왜? 왜 당황한 척 하지 말고 등이 당황했잖아. 어? 등근이 광배 운동하는데? 하는 거야 그냥. 어차피 개인전이야. 그렇게 붙지 마. 누굴까요? 감독님은 아시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뭐야? 없어 없어 없어. 뭐야? 난 너 따라가고 있었어. 너 어딘지 알지? 음식이 왜 이렇게 웃었을까? 글쎄 너? 나 진짜 아니. 저 양치했습니다. 아 진짜 했습니다. 도겸이. 어. 그 형 브로커 아니야? 얘는 아까부터 계속 넌 처음부터 계속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느낌이 좀 그게 있던데. 뭔 느낌인데 내가 뭐 브로커 같니? 아니 내가 처음에 브로커라고 했을 때 형도 약간 좀 넌 눈대라고 했잖아. 그렇지. 솔직하게 말해줘. 위치 좀 알았으면 같이 공부 하자. 알았으면 지금 내가 지금 왜냐면은 찾았지. 쿱생이랑 정한이 형이랑 지금 그게 했잖아. 어? 저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 지금. 네. 난 브로커가 아니야. 그냥. 이게 찾는 게 사실 말이 되나요 감독님 이게?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감이 안 오네. 야, 뭐해? 야, 뭐 싸워? 뭐해? 없어! 5만 원권을 넣으려면 돈을 무대기로 쌓아놨어야지. 어머. 너무 크니까 어렵다. 그래서 어디에 있다 그랬어, 브로커 정하나? 나 브로커 아니야, 너 마피아잖아. 뭐야? 형 시민 아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왜? 너 뭐 있어? 뭐라고? 나 이러면 다음 판에 너 의심한다. 시민 시민 이거 나를 의심해줘. 나를 의심해줘. 인사했어. 아, 그래. 나 양치했다는 표시였어. 아, 알겠어. 아니 여기 뭐 숨길 데가 없는데. 없어. 여기 아까 다 잡았네. 카펫 밑에? 와 이 카펫 밑에? 한번 정성이 너무 가득한 거 아니야? 그런가? 아, 너무 꽁꽁 숨기지 말고 좀 재밌는 데다 좀 숨기지. 나 양치했어. 아니 왜? 혹시 아니 여기에 손을 놨을 수도 있잖아.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머리 지금 망가졌는데. 혹시나 해서. 아 진짜 매너가 없으시네. 매너가 없으셔. 테라스를 왜 그렇게 열심히 볼까? 이 테라스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지? 테라스. 당신 뭐야? 너무 숨겼지. 전혀. 이러지 마. 우리 몸싸움을 하지 말자. 안 할 거야. 내가 지는 거 아니까. 정한이 형 어디 있는지 알잖아. 나 마피아 아니 마피아래. 나 그거 아니야. 나 누군지 알려줘. 아, 형 뭔데? 또 혼돈 이런 거 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는 말해라. 약사야. 진짜 약사래요. 아 그게 왜 말하는 거야? 없어 그런 거. 형만 알려줬다. 마피아에 약사가 있어요, 형? 마피아한테 약사가 있다고? 약사래요. 그럼 오늘은 내가 차플레티 요리사 할게. 나 양치했어. 아니 근데 형 부를 거야. 여기 이 방 알겠어. 그러니까 이 여기 방이랑 테라스. 근데 형은 지금 누구한테 돈 넘겨줬어? 동명이라기보다는 그냥 돈의 위치를 알려줬어. 그쵸? 정한이 형? 어. 근데 나한테 돈 왜 알려줘? 이따 찾긴 찾아야 되니까. 아 그래서? 너 마피아지? 난 진짜 신문사. 너 누구 의심돼? 난 진짜 마피아 본인 같아. 진짜 진심. 나는 본다. 난 진짜 지금 솔직히 예상한 사람이 없어. 진짜 나 진짜 본인 같아. 아 정말 계속 주머니에다 손 넣고 다녀? 나? 어? 그냥? 와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 다 뒤졌어? 이쪽 다 뒤졌어. 이거 못 찾아. 못 찾는데 운 좋으면 찾는 게 더 운 좋으네. 이거 또 안 찾으면 마피아라고 보시면 돼. 쿱생이 뭐라고 한 거야 형한테? 그럼 내가 너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나? 오 오케이. 그쵸 감독님? 쿱생 진짜 누구 같아?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하자. 나? 나 버논. 원우 형도 버논이 진짜 버논이 같아.
방금 나 테라스에서 개시하고 있었거든. 진짜 안 찾고 그냥 나만 쫓아다녀. 진짜. 내가 브로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너 마피아야? 아 진짜 진짜 솔직하게 허심탄회 얘기해. 진짜 아니 너가 마피아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진심으로. 아 마피아면 날 도와주는 거? 나는 회심아 경찰이야. 그래서 마피아랑 피해 먹고 마피아랑 돈을 가질 수도 있고 시민이랑 가질 수도 있어. 진짜 솔직하게 말해. 진짜 내가 도와줄게. 너무 선량한 시민이야. 도겸이랑 나는 언니가 좀 약간 믿음직스럽지. 아 도겸이 형. 도겸이 형 오케이 일단 좀 더 나는 추리적으로 파악을 해볼게. 형은 스페셜 직업이야. 나이가 약사거든. 나는 약사거든. 봤어? 아니 다른 거. 뭐? 편지? 어. 봤어 여기 그거. 아니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약사야. 이게 스페셜 직업이야. 아, 그래. 내가 약사인데 이거를 6장을 모으면 한 명 살려? 어. 한 명을 살릴 수가 있어. 이제 난 이거 찾았거든. 아, 나 이 보고 나 명화나 보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 그러고 있을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내가 찾았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럼 시민이 6명이 아니야 5명이네. 그래서 난 지금 계속 이걸 찾고 다니고 있었던 거야. 두 명을 속였습니다. 봐봐. 맞게 하세요. 경찰. 경찰 하나. 브로커들. 경찰 하나, 의사 하나. 약사 하나. 8명이야. 다섯 명이 시민인데 호시 형이 죽었어. 시민. 아 호시 형이야. 호시 형이 시민이라는 거는 약사랑 의사랑 자기가 다 포함인 거야. 그치. 그럴 수 있지. 경찰 수도 그 사실도 그렇겠다. 막 진짜 이런데 둔 거 아니야? 너 왜 안 찾아보는 거야? 마피아냐? 저번에 마피아였을 때 더 열심히 찾았어. 아니 이거 어디다 숨기는 거? 너가 의사지. 너희는 안 찾고 뭐해 둘이? 에? 담소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뭐 문담소를 나오면 난 찾고 다 형 브로커잖아. 어디 위치만 알려. 테라스지? 형 형이 브로커면은 난 형만 추선이지. 테라스잖아. 아 그래서 나 맞잖아 이거. 테라스, 형 테라스잖아 그죠? 아니야 테라스라고 지정해 주지 않아. 그러면 아 그렇게 알려주는구나. 어 그러면 이 서재까지 다 포함해. 너무 넓어. 그렇네. 아 스위트룸. 아 돈 찾기도 말이 안 돼. 어떻게 찾죠? 그냥 같이 지나다니다 운 좋으면 찾는 거예요. 우지 형 운동해? 이런 데 올라가서 찾아볼 일이야? 저 뿔 위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 저기까지 올라가서 내가 찾아봐야 하는 그 열정이 올라오냐는 거야 내 말은. 이거 열어봤어? 열어보려다 아 그거 말고 안 열어봤어. 뭐예요? 에이 내 거야. 내 거라고. 난 저거 찾으러 사야 돼. 나는 지금 저걸 찾고 다녔어. 저게 뭔데? 힌트야? 이거 나 봤어. 이런 거 비슷한 거 봐. 이게 내가 약사야. 난 스페셜 직업이야. 그래서 이거를 6장을 찾으면 사람 한 명을 살릴 수 있어. 이거 대놔. 나 살려. 아, 너 아직 안 죽잖아. 나 찾으면 줄게. 나도 찾으면 줄게. 정한이 형 전생에 뭐가 있나 봐. 끝났죠? 끝났어요 시간? 찾은 사람 있으면 대박. 뭐 찾아? 전부다 좋은 누군가 보고를 찾았습니다. 우와! 이야 연기 잘한다. 와, 나 소름 돋았어. 어떻게 찾지? 좋겠다 이도겸. 좋냐? 얼마 들었냐? 야 우리 마피아 말고 지금 돈 찾은 애부터 죽여야 돼. 마피아 시민이지 합치는 거야. 그럼 또 그냥 또 죽이겠네 그냥? 아니야 일단 마피아. 근데 그래서 마피아를 죽이자. 죽이면 금액이 올라가니까. 마피아부터 죽이자. 브로커가 다시 돈 찾아줘야지 뭐. 나는 아까부터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쪽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여기 앉아 있었잖아 아까. 호시 형이 웃는데 이쪽 웃음이 이쪽에서 들리고 경찰 때는 이쪽에서 웃었어. 진짜 얘들아 난 신경 쓰지 마 진짜로. 신경이 쓰이게 하니까 문제지. 호시 형이 그렇게 울 만큼 웃은 상황인 거면 이게 다이나믹한 상황인 거잖아. 진짜 쉬어형밖에 없어. 나도 나는 진짜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쇼킹한 정도 상황이면 슈아 형인 것보다 형이지. 나? 계속 아무도 의심을 안 했잖아. 맞는 말이긴 해. 정말 쇼킹해. 이 와중에 라고 의견을 고치려고 하는 도겸이. 도겸이? 도겸이 형이 저쪽에 있었어. 그러니까 도겸이가 나는 좀 보이거든. 얘들아 우리 사공이 많은 배가 사러 가잖니.
이 사람이 마피아다라고 해서 모는 느낌까지는 아니야. 그냥 의심된다. 의심이 되는 행동을 했어. 정한이 형이 뭔가 찾았어. 아야 그거를 왜 말해 네가. 나중에 내가 말할라 했단 말이야. 그거는 내가 봤어. 그럼 나한테 걸리지 말았어야지. 걸렸어? 그러니까 내가 말할게. 나는 약사야. 약사. 이건 스페셜 직업이야. 약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 궁금한데 이 형이 말하니까 신빙성이 없어 사실. 쪽지가 접혀서 숨겨져 있어. 나도 봤어. 이거를 여섯 장을 찾으면 죽은 사람 한 명을 살릴 수 있대. 진짜?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돈을 가져갈 경우 정환아 나 묻고 싶은 게 너 대기 시간에 종이랑 펜 왜 달라고 그랬어? 어? 와 진짜 아니 근데 혼동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약사는 아니야 아니야 죽이 가는 거야. 약사 아니야 약사비야 약사비. 얘들아 잠깐만 내 말 한번 들어봐. 나 지금 경찰에 연락을 하고 있어. 근데 경찰이 윤정환을 확인했대. 어. 전판에. 어. 근데 너는 약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그냥 해보고 싶었어. 아 그리고 아니잖아. 그냥 해보고 싶었어. 아니 사람이 내가 다 만들었어. 야 이거 진짜 나쁘네. 밤이 찾아와서 알잖아 지금 뭔지. 어. 나 속았어 막내. 뭘 왜 속는 거야? 자꾸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마피아만 좀 하자. 재밌잖아 너네 이런 반사 하는 거. 고요한 숨결에 뭐 요정의 은빛 날개 이거. 인정한 감성. 그냥 근데 내가 나도 한마디만 할게. 내가 봤을 때 한마디 끝. 그 나도 졸림참이었어. 내 예상에는 쿱스 형이랑 정한이 형이 브로커인 것 같아. 난 브로커가 아니야. 아니야 형 브로커야. 브로커인데 그래서 둘 중에 난 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잠 근데 궁금한 거 브로커는 돈을 못 찾지 않아? 브로커는 돈 못 찾아. 난 시민을 데리고 브로커는 찾아도 시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디노가 똑같아. 일단 마피아도 좀 추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마피아를 모르겠어 이제 진짜. 모르겠지. 너니? 진짜 이 집에 마피아가 세. 잠깐 이거 약간 과도한데? 과도한데. 한 번 더 한 건 좀 과했어. 그러면은 도겸을 죽이자. 아, 나 진짜 죽이지 마. 죽어 그냥. 나 보물 찾고 싶어. 야 이유 불문하고 그냥 묻지도 말고 뽑기만 해. 야, 빨리 가자. 준. 정한. 우지 번호 우지형. 우지형 먼저 가라. 아 싫어 진짜. 왜 화내. 아 니가 좀 대변을 해서 니네 카톡 봤잖아. 아, 알겠어. 내가 봤을 때 우지는 아닌데. 아 진짜 그거 꼭 있다 울고 있어 봐놓고. 아 우지형 우지형. 니가 좀 대변을 해서 니네 카톡 봤잖아. 나 번호. 나 민규. 민규. 나 수아. 그래 오케이 나 도겸. 난 도겸. 왜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교수야. 나 번복할게. 나 슈아로 할게. 진짜 아니야. 아니라는 섹시 댄스를 한번 보여줘. 아니야. 그거 정말 섹시하면 인정해줄게. 그거 왜 안 조용하세요? 아 조용해야 돼? 어 진짜 추울 건가 봐. 안돼. 근데 미안한데 궁금하긴 하다 섹시 댄스. 근데 추게 주면 더 속상하지. 진짜 아니고. 좀만 오랫동안 하게 해줘 이번에는. 나 진짜 시민이야. 지금 내 보기엔 마피아들끼리도 서로 물고 뜯는 연기하고 있어. 그리고 잘할까 하고 있어. 나 진짜 어쨌든 마피아. 개인전이잖아 이거. 누가 얘 아닌 것 같으라는 거 말을 안 해 지금. 반박 끝이야? 반론 들었으니까 이걸로 아니야. 정하자 그러면. 나 어떻게 보면 처음 느낌이야. 호시 형이 그렇게 울 정도로 웃을 수 있다는 그러면 거는. 진짜 미안한데 나 한 번만 번복해야 돼. 오케이. 나 원래 슈아 형이었는데 도겸 형 할게. 그래. 그럼 도겸이로 돼. 그럼 나도 번복할게. 나 얘 할게. 그래도 형이 형이 너야. 그래도 나야? 내가 번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울어. 알겠어. 나 그럼 번복할게. 나는 번호니. 어? 갑자기? 아 이거는 정한 형이랑 도겸 형이랑 동맹을 맺었는데 정한 형이 가차없이 도겸 형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겸 형이 서운했던 눈빛이 나왔어. 그래서 지금 정한 형이 아 그럼 나는 바꿀게 라고 하는 와, 표정과 맞아. 100% 일치할 수 있다고 했어. 그렇게 서운해? 아니 나는 진짜 시민인데. 아니 호시는 야 같아. 죽어 얘 제 시민이야. 아, 그래. 도겸이랑 동맹 안 했어. 몰랐으니까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 해 가자. 하나 둘 셋. 아 미안하네. 정말 섭섭하다. 훌륭하시는 도겸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시민만 얼어붙냐? 마피아 대박이야.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시민 중 한 명을 지목하세요.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리고자 하는 참가자를 지목하세요. 정말 아주 그냥 의사가 아주 그냥 약사 바보만 그냥 아주 그냥. 경찰은 고개를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브로커는 고개를 들어 상금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아 죽었어. 아 날이 밝았습니다.
아니, 아 진짜 아니, 좋은 사람이야. 저 둘이 딴 방에 가둘까요? 전화 신에는 없습니다. 우와, 우와. 어쨌다. 와, 야 의사 천재! 야 의사 미쳤어! 그럼 전판에 딴 사람 살렸네. 와 아니야. 뭐야? 와 의사 거의 와 MVP 미쳤다. MVP. 야 근데 뭐 난 솔직히 와. 경찰 빼고 다 모르겠어. 만약에 의사라면 첫 번째 다른 사람 누구 살리지? 나 살렸을 것 같아. 그치. 민규 형. 왜냐면 내가 호시를 너무 죽였고 아. 내가 저기 죽어서 같이 있는 그림이 웃기거든 솔직히. 난 그냥 내가 죽을 줄 알았어. 아. 근데 그 정도로 예능감을 보이려면 승관이가 마피아여야 돼. 와 나 진짜 아 저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빨리 여기 한 명 더 왔으면 좋겠어. 거기 간 걸 후회하지 않아? 어 뭐야 죽고 싶어. 궁금하다. 와. 세 번째 미니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아무도 모르겠다 마피아를. 이 마피아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이게 투명해지는 느낌 있잖아. 아 없어. 근데 그게 더 없어지는 거 같아. 없어 없어. 나는 하루에 거짓말을 10번 이상 한다. 아니에요. 네. 오 좋아 좋아 진실. 솔직한 사람 되자고. 자 정한이 형 기대돼요. 나는 내가 이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그 누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 똑똑한 애들 많지 뭐. 오~ 거짓말 테스트기까지 속여버리네. 나는 포옹을 좋아한다. 노래 포옹 말고요. 아니요. 거짓말 안아줘야지. 거짓말 안아줘야지. 진짜 싫어하나 봐. 진짜 싫어하나 봐. 나는 마피아다. 아니요. 마피아를 얼른 죽여야 돼. 아니야. 알아. 말을 하면 안 돼. 마피아 잡은 단거 와. 어, 우리 건 오더라. 어, 마피아가 아니래. 아니. 진짜 아니야. 나는 마피아다 질문한 게 버논이랑 준이지. 버논이는 거짓이었는데. 근데 왠지 마피아한테 질문했을 것 같아. 잘한다 오늘. 진짜 잘한다. 와. 나는 고잉 세븐틴의 메인이다. 아니요. 맞잖아. 아니요. 저 웃음 과연. 그렇죠. 두 명 죽여 맞았어. 한 명이 남은 거. 아유 또 하나. 고잉 시민이야 어쨌든. 오. 그럼 마피아도 시민이네 이제. 그러니까 돈라인은 돈을 누가 찾냐가 메인이야. 사실상. 근데 이미 찾잖아. 그럼 시민을 빨리 죽여야겠네. 왜? 아니 돈 나는, 찾은 사람. 나는 지금 퇴근하고 싶다. 네. 야 가라. 나는 효자다. 효자다. 아니요. 너 효자야. 거짓이면 효자잖아. 효자야. 효자야. 효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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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야. 오케이 그럼 몇 분 남았죠? 근데 이거를 해봤자 뭐해? 공차대야 이제 시간이 늘잖아. 시간 늘잖아. 시간이 차단되잖아. 얘 너 3편 하는 동안 뭐 했어? 총 획득한 추가 시간은 3분입니다. 괜찮아 시즌 4 때 괜찮아지겠지. 결국은 보물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름을 찾아야 돼. 아 그 이름 그 이름표. 아 맞다 맞다. 돈을 찾은 사람의 이름표가 아, 어디에 있어? 오늘 돈보다 찾기 어렵겠네. 그래 그래. 추려보자 어떻게 추려. 다음 라운드 마피아 추려보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놀라이 시즌 3.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놀라이를 드디어 드디어 볼 수 있습니다. 놀라이 시즌 3 보범. 아 이번 편 어렵다. 이번 편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래서 마피아는 누구누구야? 막 껴줘! 기다려봐 기다려봐 있다 기다려봐. 따로 좀 얘기 좀 하자. 나도 쿱스랑 나 브로커라 했던 거래. 뭔 얘기 아니야? 아 잠깐만 진짜로 따로 아, 따로 진짜?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왜 자꾸 정한이 형이랑 쿱스 형이랑 붙어있어.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 브로커끼리 얘기 좀 할게요. 마피아가 이기면 좋은 거야. 마피아랑 돈을 나눠서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내 팀이야. 그러니까 브로커가 마피아 팀이야. 경찰도 마피아 팀이고. 그랬어? 어 그리고 너가 자꾸 수작대가는 얘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었지. 둘이 재밌어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예스 예스 예스. 형 누구누구로 추려졌어? 나 몰라 그거. 아 몰라? 쿱스형이 다 추렸다는데 넌 역할이 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너 마피아야. 너 아까부터 민규 형, 응? 직책이 아예 없어? 진짜 시민이야 이러면? 내가 뭐가 있으면 너한테 너가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이 돈 찾기가 너무 어려워. 이름 근데 돈도 못 찾는데 이름을 어떻게 찾아? 이름표 근데 좀 큰 거 아니야? 어떻게 뭐? 그 모르니까 어떻게 생긴지를 사진이라도 알면. 아 참 마피아 어렵네요. 어디 있을게.
이렇게 미소가 띄어져 있지, 형? 형은 형, 나 그냥 못 지나가, 형이 이런 표정을 보면. 내가 봤을 때 지금 형은 뭐야, 지금 또 약사 드립하네, 이거. 형은 약사야. 아니, 진짜로 형은 약사란 말이야. 이 약을 먹으세요. 승관아, 너 눈치 빠르니까 쿱선 보고 있어. 쿱선 아닌 것 같아. 쿱선 아니, 계속... 아니는데 근데 그 형과 약간 돈 찾은 사람이랑 약간 뭐. 근데 아까부터 계속 그 형 경찰이야. 아니 그거 아닌데 근데 돈 찾은 사람끼리 약간 짜는 거가 봐. 민규도 그렇고. 이름을 찾았어.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진짜 믿을게. 우지 형이 마피아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진짜. 나 형이 마피아인데 형이 연기를 잘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해. 아니야, 나 지민이야. 일단 지금 돈을 찾은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주머니를 다 뒤져야 돼. 나는 없어. 나는 돈 없어. 나는 두자 일로 와봐. 너 돈 있는지 없는지. 없어. 전 찾는 거에 소질이 없나 봐요. 한 번에 아무것도 못 찾네. 나 빨리 붙어.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한 바퀴 돌아. 야, 너 어디까지 가? 아, 찾았어? 진짜? 재밌는 것 같아. 뭐야? 아, 궁금하긴. 뭐야? 어디 가? 하면서 안 따라갈게요. 힘드시니까. 여기 혹시 민규 안 왔나요? 민규 저기 막 도망가던데. 그렇죠. 민규가 뭐 찾았어? 아니요. 일단 쿱스랑 민규가 궁금해가지고 자꾸 둘이 붙어 먹더라고요. 형도 근데 쿱스랑 붙어 먹었잖아. 난 붙어 먹은 게 아니라 직업이 같은 거지. 근데 지금 마피아랑 브로커가 다 너 죽일라 그래 지금. 어떻게 했는 지금. 그래서 내가 너 다 나눠줄까 안 나눠줄까? 나 너 흔들어줄게 그러면. 나눠줄게. 마피아랑 브로커가 지금 팀이야. 왜 걔네들이 팀 먹은 거야? 걔네들이 돈 받기 하기로 했대. 나 지금 의심받을 거야. 그래서 저번에 나한테 지금 너 변신하라고 왜 너 민규 팀 들어주냐고 자꾸 많이 때렸어. 넌 나 뭔 줄 알고? 너가 돈 찾은 거 알아 지금. 어떻게 알아? 몰라, 정한이가 알아. 그래 널 죽이래 빨리. 너무 넓어. 이게 찾을 수가 없어. 뭔데? 야, 무서워. 나 근데 뒤통수 온 거야 지금. 야, 나 진짜 뒤통수. 내가 고대를 반환해줄게. 아니면 나를 죽여. 그게 안 자야지. 그게 나한테 반대 나와줘. 그러면 내가 어디다 숨기냐면 감독님 잠깐만요. 좀 들고 계세요. 감독님. 너 감독님. 감독님 진짜 저 따라다니셔야 돼요. 나 지금 뭐라 하지? 화이자다 다자. 아니야, 너무 친하게 뛰었어. 아니, 형이 나한테 얘 돈 주머니에 돈 있는 줄 알고 의심하고 뛰었는데 돈이 없었다. 맞지? 내가 돈 없었던 거야. 오케이. 야, 어? 얘 몸에 돈 있어. 없다고! 얘 몸에 돈 있어. 벗어보자. 봐봐.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야, 나한테 잘 아니에요. 야, 이렇게 돈 뺏긴다고? 없다고.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내가 하나 벗을게. 간지러워서 그래. 그럼 없으면 가만히 있어. 간지러워서 그냥 벗지. 얘 검사하고 항의하지 말고 그냥 검사하고. 뭐야 쟤네?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이름표가 크기가 얼마만 해요? 그냥 넌 포기하세요. 그래, 너는 그냥 있어. 오늘 진짜 웃기다. 아, 저 마피아는 다 죽이고 싶다. 형이 이상한 걸 만들어 놓으니까 웃기겠지. 아, 근데 나는 진짜 약간 내가... 우리 그때 너 때문에 돈으로... 당황치는 거야. 지금 시민 몇 명 죽었지? 두 명밖에 안 죽은 거지. 두 명의 시민. 그럼 어쨌든 20만 원 늘어난 거네. 오, 지금 70만 원이네. 우리? 형 마피아야? 왜 이렇게 예민해 민규야? 이 타이밍에 나랑 형을 마피아로 본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긴장돼 있어. 그러게. 땀 나. 나 뛰었어 지금. 너 진짜 이상하다. 번호 진실을 깨뜨려 보는 드디어 쓰는 건가? 진깨는? 이제야 쓰는 건가? 이때까지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진실을 막은 거잖아. 너 마피아지, 번호나. 없잖아. 아, 자유롭게 얘기해요? 찾는? 아니? 아이고, 찾았을 리가? 네, 제가 봤을 때 민규가 마피아 같습니다. 근데 나도 민규 아니면 너. 그래, 나? 진짜. 나는 진짜. 이제 말할게. 나 이제 브로커야. 설명해봐. 설명해봐. 첫 번째 스위트룸에 있었어. 근데 그 돈을 너가 찾은 것 같아. 돈 나한테 없어. 할 말 없네. 나한테 없네. 근데 나도 민규 같아. 그러니까 제가 뭐가 있어 얘. 그러니까 근데 오늘 막 근데 이런데 갑자기 디노 디에잇 원우면은 그냥 난 이게 아까 나는 하나만 말할게. 나는 아까 우지 형이 당황했는데 정한이 형이 갑자기 나한테
어 지금 시민이 두 명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70만 원인 거네 라고 했어. 그렇지, 시민이 두 명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70만 원인 거는 거지. 마피아가 70만 원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거 생각해. 그냥 돈이 얼마 모였는지를 확인하고. 시민 거야. 입장에서는 돈 50만 원이 아직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죽어야지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치 형. 근데 어. 우리가 70만 원이라길래 난 그 말을 듣고 어? 그럼 마피아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나는... 이 얘기를 형한테 해서 내가 형까지 의심한 거야. 야 명호아 나는 거기서... 그냥 생각 없이 70만 원. 난 진짜 이런 느낌이 안 와. 그냥 말한 거고 50만 원든 70만 원은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해 진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난 진짜 살고 싶어 오늘. 근데 형 잠깐만. 형 근데 브로커는 마피아든 시민이든 브로커, 붙을 수가 있잖아. 브로커는 누구의 팀도 아니야. 그 마피아를 죽이고 싶은 거야 시민을 죽이고 싶은 거야. 난 뭐든 그냥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마피아 같네. 맞네. 마피아 쪽으로 붙었어. 맞네. 난 내 역할을 하는 그렇게 거야. 그렇게 되는 거구나. 글쎄 형은 어떻게 생각해? 형 아까 안 다면 빨리 끝내자. 글쎄 이렇게 귀염이게 됐어. 야? 귀여워 형. 아까 어. 그 자들 그들 있어봐. 애쪽 꿈쭉꿈쭉. 자 굼스가 추리한 거 한번 들어보자. 자, 난 경찰이야. 가자, 가자. 내가 확인했던 거는 정한이 우지였어. 정한이는 브로커였고 우지는 시민이었어. 당연하지. 민규는 내가 봤을 때 시민이었어. 그냥 느낌이? 모든 그냥 느낌. 그래 뭐 그 그거야. 어. 넘어가자. 어. 자, 아 이거 내가 아는 걸 다 얘기해 줘야 돼? 어차피 마지막 판이야. 지금 마지막이야. 여기서 마피아를 다 죽여야 돼. 형이 시민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마피아. 형.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나한테 말했던 사람 중에 거짓말이 없다면. 없다면. 마피아는. 마피아는. 준이, 슈아. 나? 내가 나는 너는? 나는 원래 디노를 생각했었어. 근데 버논이가 디노는 의사 같다고 얘기를 했어. 난 완전 시민인데. 어. 아니 오늘 마피아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이제 와, 여기서 그냥 브로커랑 의사 다 까면 안 돼? 어차피 여기 다 죽는 건데. 야, 자,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까자. 그러면 의사 누군데? 어, 마피아 없구나. 어? 마피아 없는 거 아니야? 마피아 이 정도면? 없죠. 야 그러니까 마피아 야, 없어. 의사 누구야? 의사 누군데? 의사가 두 번 다 정찰 말고 마피아가 없는 거 같아. 야 와, 잠깐만 이거 시 내가 보기엔 시민대 브로커야. 어. 아 시민 대 브로커야 맞지? 아니야 마피아는 있긴 있어. 어떻게 알아요? 난 브로커잖아. 마피아를 마피아랑 마음을 합심한 척하면서 지금 시민이랑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마피아가 시민, 있다고 믿어야 돼. 내가 시민 대 브로커야. 어 우선 앉아봐. 그러니까, 진짜 이거 공감해. 내가 추측했다니까. 의사가 누군데? 아니 디노야 지금 아니 마피아가 있어? 왜 마지막 판이라도 왜 말을 해야 되지? 제 의사다. 너 의사지? 아니 디노 제 의사다. 야 다 웃으시잖아. 제 의사다. 진짜 말 안 하려는데 의사 누구야 할 때 이 디노 계속. 아니 왜냐면은 이걸 말해 안 말해. 감독님도 웃으신다 진짜. 너가 저 천재였어. 나의 권한을 왜 찾고 너네들이 밝히려고 하는 거야? 진짜 웃기다. 자 알았어 말할게 말할게. 기다려봐. 들어봐. 맨 처음에 다들 승관이 형이 추리를 잘하니까 승관이 형을 죽일 것 같았어. 승관이 형을 했어. 와 맞다. 라고. 근데 우와. 내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는 그 뒤에 이제 버논이 형한테 내가 의사라고 말을 했어. 근데 이 형도 마피아인지 뭔지 모르잖아. 내가 의사라고 말하면은 날 죽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형이 마피아일까 아닐까를 일단 확인하고 저걸 내가 저번에 헬렸던 거야.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나를 쳤어. 왜냐면 나 의사인 걸 알 것 같아서 몇 명은. 근데 살았어. 근데 살았어. 와 진짜 오늘 약간 100만 원 시즌2야 뭐야. 그렇게 되면 그러면 브록 한 명 있고 브록 한 명 더 있어. 그러니까 한 명 더 있죠. 브로커 한 명 누군데? 그럼 깔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브로커가 마피아인 팀이면 깔 필요는 없는 마피아인 거지. 마피아인 팀이어도 깔 수 있잖아. 싫으면 안 까는 거야. 근데 브로커는 거지. 지금 깔 이유가 없지. 이유가 없구나. 근데 내가 제일 오늘 이해가 안 됐던 게 정말 감정적으로 뭔가 이게 뭐 제일 그 확률이 없지만 있을 땐 제일 있잖아. 근데 오늘 이게 하나도 통하지가 않는 거야.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의사가 두 판 다 그렇게 운 좋게 살렸다는 게 말이 안 돼. 얘가 대박인 것 같아. 야, 너는 진짜 MVP야 오늘. 진짜 MVP야? 근데 제가 MVP. 내가 MVP가 그렇게 재밌어? 좋으면 좋아. 마피아가 없다고? 자, 마피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 근데 진짜 없는 거 같아. 나 없는 거 같아. 데드클로 다 죽였잖아. 없을 수도 있는 게 약간 느낌이 만약에 마피아 없는 거 아니야? 막 들떠서 막 헛소리를 했어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두 명이 막 자기 얘네도 막 껄껄 넘어져야 되거든. 맞아, 그러니까 그치, 헛소리를 그치.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우리가 진중해져.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도겸이가 아 마치 라이키 의사 디노처럼 나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그랬다고? 야 근데 호시야 네가 과연 마피아가 누구든지 일어났을 때 과연 네가 놀랬을까? 그러니까 호시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빵 터진 거 아닐까? 오늘 마피아 지금 없어. 우리가 이 말을 하는데 안 놀랜다는 거는 그렇지. 한번 이게 될 필요가 있었어. 시즌 3이기 때문에 지금 시즌 3를 마지막을 와. 이렇게 나 뭐야 장식하려는 거야. 그러면은
의사 바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피아가 있어. 야 여기 세 명이나 있다고? 자 내가 뽑아. 우지 나 우지 오케이, 빠지고. 난 그럼 자리를 이렇게 바꾸자. 승관이 살렸다 했지. 빠져. 디노 빠져. 아니야. 넌 나오지 마봐 일단. 나 확인이 안 됐어. 날 확인을 왜 안 했냐고. 근데 여기서 세 명이 있다고? 우와 세 명 있을 것 같아. 워너 디에잇 준. 아니야 난 진짜 지은이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가 돌라인 첫 번째 편에 시민이 졌던 이유. 디에잇을 아무도 의심 안 했거든. 맞네. 디에잇 형 맞네. 원우 명호 준 약간 뭐 신빙성 있긴 하다. 나 진짜 시민이야. 내가 보기엔 명호는 아니야. 나 준 형은 있을 것 같아. 원우 권원 준? 나는 절대 아니. 나도 절대 아니야. 야 여기서 자기 맞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우리 여기서 누군가 보다 사람 죽여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러면 밝혀봐. 시민이 진짜 시민이 사람 두 명밖에 없어. 너 돈 찾았지? 아니? 찾았잖아. 보통 없어. 너한테 있어. 없어. 내가 확인을 했어. 뭘 확인했는데? 브로커는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죽여야 돼. 민규, 정한이 아주 팀 뒤통수 제대로 그러면 죽여야 돼. 민규야 너 왜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거야? 나 다 밝혀놓고서. 야, 쿨하게 죽여줘 그럼. 이저스 그럼? 민규아. 민규아 그냥 죽어. 뭐해 안 오고. 그러니까 지금 마피아 아니면 돈 갖고 있는 사람 죽여야 되지. 그치. 그래 죽여. 그러면은 민규 형 죽이자. 죽여. 근데 민규를 죽이면 만약에 마피아한테 다 가는 거야 일단. 난 차라리 민규가 돈 벌었으면 좋겠어. 고마워. 야 깔게 그냥. 나 돈 있어. 나 돈 찾았어. 돈 찾았고 숨겨놨고. 야 너 일로 와 그럼 너도. 아 그냥 일단 시민 합작이니까. 나는 내가 억울해서 계속 마피아 아니라고 했던 이유는 윤정환이 브로커인데 마피아랑 손잡으면 꼬라지가 너무 싫고. 야 그거는 나의 직업이야. 비출 수 있잖아. 자, 자 내가 정확히 말해줄게. 자 일로 와봐. 슈아 여기까지. 이들 브로커야. 명호? 명호 정환? 브로커야. 와! 잠깐만! 이렇게밖에 없어. 나 빼고! 이렇게 4명 있어 지금. 조슈아, 버누, 준이야! 와! 맞네! 조슈아, 버누, 준이야! 맞아, 맞아! 진짜로! 맞아! 야, 어! 진짜 나 아니야! 진짜! 나 아니야! 나 진짜로 목숨을 걸 수 있어! 아니야! 조슈아 아니야! 버누, 버누, 준이야! 나 아니야! 나 버누, 준이야! 진짜 아니야! 너 표정이 왜 그러는 거야? 너 표정이 왜 그러는 건데? 야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나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브로커 두 명이 마피아 세 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디에잇 윤정한 마피아 겸 윤준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얘기 안 했잖아. 아니야 그러면은 그러면 정한이 형 확인했을 때 마피아 브로커라고 말해줘. 그거는 임의대로 할 수 있어. 아니지 마피아 고백인데 마피아 안 말해줘. 이거 우리가 알아낸 게 멋있는 거 아니야? 못 말해 못 알아낸 거 그거는. 아니 그거 아니야. 너무 어려워요. 나 같으면 돈 가지고 있는 애 죽인다. 나도 나 같으면 돈 가지고 있는데. 처음 아니 처음 민경이 의심했을 때 아니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마피아 니가 가져가야 되니까. 우린 못 가져. 차라리 우리 나눌게 내가. 와. 잠깐만. 잠깐만. 난 지금 이렇게 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없어. 근데 돈을 나누는 건 안 된다고 했어요. 너네 근데 저희 잠깐만. 맞아요, 본인의 상금이 오고 나서 본인의 마음.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아 야 마피아 없는데? 마피아 없는 거 같아. 아 잠깐 그러면 그거네. 봐봐 깔끔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을 죽이자. 그리고 밤이 오면 날 죽이겠지 아니면 누굴 죽이거나. 그럼 넌 무조건 날 살려. 그럼 난 살고 그 돈은 내게 돼. 그쵸? 그리고 와서 시민끼리 나누자. 그래 그러자니까. 그래, 깔끔하지? 근데 난 브로커랑 마피아는 버릴게. 그게 깔끔하지? 나쁜 사람은 버려. 야 이거 시즌3인데 만약에 진짜 마피아가 없어도 재밌는 거고 있어도 재밌는 야, 편이다. 야 있으면은 진짜 대박이야. 야 이거 대박이야. 성공했다. 야 그럼 브로커 죽여 그냥. 정한이 죽여. 내가 보기엔 정한이 형 죽여. 아니 죽일게요. 하나 둘 셋. 정한이 형 죽었어요. 전명하시는 정한이 소용되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어. 나 브로커야. 얘기 원래 안 해줘. 나 브로커야. 어차피 저인데 서서 볼래 그냥? 보자. 어차피 마지막이잖아. 보자. 서서 봐줘. 서서 보자. 그래 보자. 보자. 이게 약간 재밌을 것 같아. 야 일어나라. 아, 여기서 마피아인 사람 고개를 숙이자. 야 그래. 변은!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까. 야, 그래. 마피아 세 명 고개 숙이자. 어.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시민 중 한 명을 지목하자. 수! 아, 마피아 없네. 아 의사 진짜 왜 넣었어요 그러면? 의사 왜 넣었어? 우와 마피아 없어! 우와! 야 진짜 마피아 없다니까? 마피아 없네. 그러면은 마피아 마피아는 없어. 아예 와 마피아 없는 건가요? 아, 야, 마피아 일어나 봐. 아. 끝났잖아 어차피. 마피아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 아니 잠깐만 하나 둘 셋 일어날게. 어? 하나 둘 셋. 마피아는 내가 팀이야. 오늘 게임은 오늘 게임의 브로커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브로커에게만 마피아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와 대박이다. 마피아의 존재는 제 자신입니다. 아니 돈은 누가 자녀? 누가 찾았다. 무조건 누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자꾸 이 사람 급장. 오케이.
Yes, yes, yes. 얘 검사하고 들어. 항의하지 말고 그냥 검사하고. 내가 제 꼬셨거든. 제 자기 죽이래. 그 돈이 치는 나한테 알려주고 자기 죽인 거네. 오빠 따라다니네. 그래서 어떻게 어, 니 잘하지? 쟤 죽이면 돼? 쟤 죽이면 돼? 경찰도 너 원래 우리 팀이었잖아. 경찰은 시민 편이야. 야 오늘 분량 다 가져갔다. 야 오늘 주인공이다. 이미지 분량. 야 다 챙겼다. 다 가져갔다. 수영이 가장 경악해. 와. 나는 정한이한테 갔다가 민규한테 왔다가 정한이한테 왔다가 민규한테 왔다가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어쩐지 처음부터 약간 예상 같은 사람이 없더라고. 마피아 하다 보면 이게 각이 오거든. 그러니까 어 저 사람 각이 안 와. 멤버들이 연기가 진짜 늘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역시 구성 실력이 늦었네. 아, 기획이 는 거지. 기획이 늦었어. 내가 마피아 그 고르는 촉이 내가 없다는 걸 좀 알아서 의사에서 좀 열심히 해오겠다는 생각으로 되게 신중하게 나는 머릿속에서 형들이 마피아 고를 동안 난 누구를 살릴까라고 하루 종일 고민을 했어. 그리고 맞출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았겠어. 맞출 때마다 살렸다고 하길래 이번에도 한 건 했다 그런 생각이 가던데 그래도 마지막 턴에 알아내서다. 야 진짜 마지막 턴에 알아내서다. 권순이 형 복수했다. 와 그렇네. 권순이 형 1라운드에 죽이고 너가 승자됐네. 복수는 성공했어. 아 멋있네. 형 어디서 찾았어? 쇼파밋 그 카메라 있던 데가. 아 카메라 있던 데가 맞았어. 그치 그건 맞았지? 그건 거짓말 아니지? 어 오케이. 한 번 더 남았는데. 네. 민규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찾는 사람이 같이. 자 여기서 내가 보물 위치를 공유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갖게 되면 그 사람이 갖잖아? 그럼 난 그 사람이랑 반등하자고 할 거거든? 그냥 지금 이 돈을 나 같이 나누는 게 어때? 그래? 뭐 그게 평화롭긴 그래? 하지. 지분을 내가 좀 더 가져가는 거에 대한 괜찮지. 혹시 죽은 시민도 챙겨줄 그러니까요.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죽었어. 진짜 죽을래? 진짜 유치하다. 현재 보물은 시민에 서 있습니다. 마피아가 검거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상금 6만 획득하셨습니다. 보물의 주인공은 시민 민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민규 이번에 진짜 잘한다. 맞아요. 스토리텔링이 1, 2, 3이 딱 됐네. 아, 스토리텔링이 아, 진짜 고인 아 진짜. 멋있어. 아, 감독님한테 주면 와. 안 되지. 이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와 멋있다 야. 근데 이 돈라인 시리즈에서 궁극적인 주인공은 민규 형이었네. 처음부터 맞네. 빌드업이 장난 아니었네. 돈라인 쥐 쥐 쥐 쥐 쥐 아, 야, 야 잠깐만. 진짜. 그러면 제작진이 마피아였으면 디노가 실제로 다 살린 거네? 아니야. 죽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는 저 그니까 저 갖고 장난치신 거네. 아니야, 넌 천재 의사야. 알았어. 너는 너 짱이었어. 난 너의 살리는 모습 보고 감동했어. 앞으로 돈라인 스케줄 나. 돈라인 스케줄 나. 나 정말. 야, 이게 디노가 이게 잘 살리더라고.